저는 서랍에 쓸만한 게 있나 볼게요. 서랍에 가져갈 만한 물건이... 아. 왜? 차 키예요.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. 교직원들이 차가 있을 거란 걸. 이 차 타고 정문까지 가면 안 돼요? 어디 주차도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? 삐빅 소리나게 할 수 있는 버튼 있잖아요. 여기요. 이거 눌러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? 그래 뭐. 해보든가. 나가요. 아, 반응이 없네요.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 가봐요. 아, 차가 거의 없네요. 기념관은 외제차가 한두 대씩은 있던데. 선배, 저기요. 저 차인가 봐요. 빨리 가봐요. 왜 이런 반응이지? 불안하게. 제가 시동 걸어볼게요. 이게 왜... 배터리 방전됐네. 그러네요. 후배님, 자가용 가져본 적 없지? 있겠어요. 그래, 그럴 것 같더라. 아니, 그러는 자기는 차 있나? 차키 놓고 가게? 쓸모없으니까요.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는 건 포기해야 하는 걸까? 그럼 루트를 어떻게 짜야 하지? 국제관? 멀티미디어 교육관? 사범대? 체육관? 어떡하지? 자전거? 선배, 있잖아요. 응? 좀 뜬금없긴 한데요. 그게 꼭 자동차를 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? 감염자들보다 빨리 운동장 반대편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. 그래서 뭐, 지금 저 자전거를 타고 가자고? 네. 와,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. 넌 무슨 씨발 젖 같은 생각이겠지. 우리 후배님은 왜 정작 중요한 데선 머리가 안 돌아갈까? 나가서 눈이라도 좀 퍼먹고 올래? 아니 선배, 제 말은 빙판길에서 자전거는 무슨 자전거야. 여기서 자전거 타고 페달 한번 밟으면 대굴대굴 굴러서 순식간에 정문까지 갈 판인데 왜? 눈 내린 거 보니까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졌어? 스키도 타고 등신같은 눈썰매도 타고 와! 재밌겠다. 제 말 좀 들어주세요. 그럼 페달은 누가 밟을래? 저기요 선배님. 왜요 후배님? 이번엔 또 뭐가 불만이에요? 왜 제가 자연스럽게 앞자리예요? 저 좀... 아픈 것 같은데요. 어디가? 선배가 죽도록 괴롭혔던 것이요.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선배와 달리 수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. 그럼 내가 핸들 잡을까? 쇠파이프 들고 너 뒤치다꺼리 하느라 돼지겠는데 운전까지 해? 아니요, 제가 잘못했어요. 또? 응? 분노 조절을 못하잖아. 도중에 눈 돌아가면 씨발 핸들 꺾어서 저 새끼들 들이받고 다 같이 죽자고 나올지도 몰라. 타시죠. 건너편까지 모시겠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단 빨라서 못 쫓아오는 것 같죠? 잠깐만요 선배. 왜? 하시는 거예요? 허벅지 왜 주물러요? 어떡하지 현아? 나 섰어. 지금요? 여기서요?
너 페달 밟는다고 엉덩이 들썩거리는 게 꼴리는데 어떡해. 허벅지는 힘들어가니까 단단해졌어. 꼴에 차기도 나는 줄 알아. 무시하자. 벌써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방심했다간 바로 잡힐 거야. 제자, 밤바닥 야해, 그 아이즈, 데드맨 스위치, 파트 2. 들어보지 마. 계속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우리 따라잡힐 것 같아요. 빨리 밟아. 여기서 또 어떻게? 빨리. 뭐가 바퀴에 걸린 것 같아요. 어떤 새끼 발 깔린 거야? 신경 쓰지 마. 빨리 가. 왜 멈췄지? 선배! 다섯 마리? 아니, 여섯 마리? 자전거에 저렇게 뒤엉켜 있었던 거야? 가자. 울타리가 좀 막아주겠죠?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오거나 뛰어넘을 지능은 없는 놈들이니까. 임시 방편일 뿐이야. 저것들을 죽이거나 다른 곳으로 가야지. 셔터는 어떻게 여는 거지? 안에 사람이 있어요. 아키츠? 버튼요. 셔터 버튼 문 옆에. 잠시만요. 괜찮으십니까? 아, 예. 빨리 데려가. 선배. 셔터 다시 내려. 선배는요?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일단 내려!